기사란 돌격선임으로 머리 부분에 화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황연기를 내뿜음으로써 적에게 연막을 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하가판에는 격군이, 상가판에는 포수가 승선하게 됩니다. 가판에는 철판 위에 송곳을 장착함으로써 왜군의 도소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세자가 남쪽으로 내려온 연유가 통제사 문제를 처결치 위해서라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오. 파직하겠다는 교지부터 내릴 줄 알았더니 마치 진중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처럼 굴고 있으니. 저밖에 없어 도독 유정을 잘 설득하신 모양이지요. 통제사의 영감께 없어 그간 승전에 승전을 거듭한 것이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명나라 장수의 명을 꺾어 넘겼다 하나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조정과 왕실에서도 기쁘기 한량없는 일을 깹니다. 그 진심으로 도독 유정을 설득했다면 그 지성에 어찌 감히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도독 유정이라는 자 그리 만만하게 뜻을 꺾을 자로 보이진 않았는데. 공연한 걱정을 한 듯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도 걱정을 하셔서. 아까 세자저하고 오셨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통제사 영감을 파직하러 오신 건 아닌가.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겠지요? 일이 완만하게 해결된 것이겠지요? 일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면 친히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청영아 씨. 아니, 자네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청양이 옵니다. 얘 머물고 있는 줄은 몰랐군. 전라니 자네의 모습 또한 꽤나 많이 바꾸두었군. 견딜만한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양반 임내의 주석을 전전한 것이 10년하고도 수삼년이나 되옵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낮 동안의 공무로 고단하시지요. 시장도 아실 겁니다. 오늘 저녁 술하는 말입니다. 저와 통제사 영감과 함께 하심이 어떠하오실런지요? 아니, 청영이 자네. 저밖에 없어 잡수실 수라를 어찌 이리.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전란이 터진 그날로 장군께서 받으시던 늘 그대로이옵니다. 저와 깨어선 곧 보위에 오르실 몸 외람되오나 성군의 자질을 키우고자 하신다면 병졸들과 다른 의전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신 장군의 마음을 한 번쯤 보여드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겼사옵니다. 고맙네. 지금까지 그 어떤 스승에게도 얻지 못한 값진 가르침이 될 듯하이. 환궁하옵니다, 저하. 씁시다. 궁에서 들던 그 어떤 수라보다 더 달고 맛이 좋을 듯합니다. 저리도 거친 밥을 마다치 않으면서 도성으로는 그리 살뜰히 국물을 챙겨보내신 겁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전선을 건조하고 군사들 훈련의 전투, 게다가 피난민들까지 그리 살뜰히 보살펴 오신 겁니까? 어찌 이리도 아범하모하나? 그리고 조정 중신들을 이리 민망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 나라 조선의 세자인 것이 오늘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제 나라 하나 제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나라 조선, 그리하여 상국의 장수의 분개 하나 꺾지 못하는 나약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 장군은 이렇듯 이 나라 조선과 백성들을 지켜왔는데 나는 어쩌면 장군을, 이렇게 충직한 신하를 지키지 못할 듯합니다. 세자 저하의 연치에 이제 약관, 제 아들 면이 18이니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연치입니다. 이 나라 조선을 올려놓기엔 아직은 그 어깨가 너무도 작아 안쓰럽기만 합니다. 후일 당신은 이 나라 만 백성의 어버이가 되실 뿐이나 오늘은 그저 늙은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조선의